이 그림의 제목은 소중한 내 아기입니다. 엄청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기,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기를 가졌을 때 그 태아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마음으로 아기를 보느냐, 마음의 눈으로 너무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이 아기는 이렇게 존귀한 마음을 갖게 돼요.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스스로 나는 사랑받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렇게 빛나는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죠. 인간은 태아 때 이미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돼 버려요. 근데 존귀한 내 아기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아기는 아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구나, 왜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줬어, 이렇게 느끼게 되죠. 이렇게 빛나게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기에 대해서 아, 왜 생겼니, 아우 힘들어 이럴 때 나는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못 해줬으니까 나는 불행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수치주는 가해자가 생기면서 인생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무의식 속에 자기를 존귀한 아기로 여기지 못하고 수치중 가해자가 있는 분의 치유를 위해서, 또 하나는 앞으로 아기를 가질 때 존귀한 눈으로 아기를 봐주고 싶은 분들은 이걸 가지고 와서 사서 이 그림을 맨날 보면서 잉태를 하게 되면 존귀한 아기 그 마음이 무의식에 저장되면서 아기가 이렇게 빛나고 훌륭한 존재인 아기로 태어나게 됩니다. 실물을 영접할 수 있다. 살아있는 영체 그림 확인하러 오세요. 세 번째, 이에라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이 있다. 같이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라이브 드로잉하는 그 장면,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마음으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네 번째, 서울에서 하는 올해의 마지막 전시회입니다. 이제 다시는 안 올지도 몰라요. 내년에도 후년에도 안 올 수 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다섯 번째, 재미있고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보통 전시회와 다르게 지루하거나 그냥 그림 감상만 하지 않고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지 그림 리딩을 해주고요. 그리고 영체 카드, 제 그림으로 만든 카드죠. 그 카드를 통해 여러분의 운세를 받습니다. 밤에는 나이트 갤러리가 있어요. 그림과 같이 춤추는 건 어떤 느낌일까? 또 라이브 드로잉을 통해서 화가와 함께 같이 그림을 그리는 재미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뿐이 아니라 이에라 작가의 노래 실력도 볼 수 있어요. 글이 잘하지 못해도 사랑으로 아픔으로 같이 하는 노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트쇼, 마음이 살아있는 세상, 마음이 담긴 그림은 살아있다. 그림이 살아있는 걸, 실존하는 걸 생생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현장. 이에라의 전시회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오셔서 마음이 정말 살아있고 그 마음 속에서 노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시켜주고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그림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예술의 세계로 풍덩 뛰어들어보세요.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에라 작가의 전시회, 여러분 오셔서 너와 내가 하나임을 확인하시고 영체 그림 속에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